네, 오늘은 챕터 2 시제 파트에서 우리 첫 번째 유닛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진행형까지 한꺼번에 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시제를 한꺼번에 나가냐면 이미 레벨 1에서 기본 시제는 좀 많이 공부했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 시제를 좀 다시 좀 탄탄하게 봐야 됩니다. 자, 현재 시제를 쓸 때 우리는 뭘 쓰죠? 동사에. 자, 일단 비동사를 쓴다 그런 얘기는 비동사에 현재형을 쓰면 되고. 그치. 그리고 일반 동사를 쓴다 그러면 동사의 원형을 쓰면 되죠. 맞죠? 동사의 원형이나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다가 S 붙이는 요런 걸 쓰는 거지. 자, 과거 시제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비동사는 was 아니면 were를 썼다는 얘기고, 일반 동사는 동사 뒤에다가 ed를 썼다는 얘기지. 물론 불규칙도 있지만요. 자, 그리고 미래 시제는 우리 두 가지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첫 번째는 우리가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be going to. 그치. 요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써주는 그런 구조가 있었죠? 자,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가지고 갑시다. 자, 현재 시제는요. 자, 요게 중요해요. 자, 일단은 현재 시제를 현재만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으면, 이거 타임라인 앞으로 좀 자주 볼 겁니다. 여기가 현재 시점이야. 자, 선생님이 물어볼 거야. 야, 현재 시제는 지금 언제를 말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네, 여기요. 라고 이것만 말해. 그러면 땡. 틀린 건 아니야. 현재의 사건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요런 사건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갑자기 뚱딴지 없는 소리신가요? 그쵸? 현재 시제를 쓰는 거는요. 늘 반복되는 뭐 진리랄지 뭐 반복되는 일이랄지 요런 늘 그런 시제를 나타낼 때도 써요. 이거 쉽게 생각해 보면 돼. 선생님이 I get up early 이렇게 썼어. 현재 시제 썼죠? 자, 이거 뜻이 뭐야? 나는 일찍 일어난다. 아니 그러면 지금만 일찍 일어난다는 말이야? 아니죠. 나는 원래 일찍 일어난다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그냥 원래 일찍 일어난다야. 이런 식으로 늘 그런 사건을 쓸 때도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빨리빨리 보자. 내 가족은 산다. 어디에 산대요? 이건 묶어볼까? 작은 마을에 산다. 그쵸?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거지. 늘 사는 거지. 자, 태양은 뜬다. 3인칭 단수라서 S 왔어요. 동쪽에서. 자, 지금만 떠요? 아니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뜨는 거지. 이런 식으로 늘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케이트는 체크한다. 뭐를? 그녀의 이메일을 매일. 요것도 뭐야? 매일 체크하는 거니까 늘 그런 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시제는요. 현재만이 아니라 이렇게 늘 발생하는 일을 쓸 때도 쓴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는요. 뭐 과거 시제는 당연히 여기가 현재라면 당연히 과거에 어떤 시점에 일어났던 일을 쓰겠죠. 그쵸? 그래서 과거의 시점을 찝어주는 yesterday, last, 뭐 three days ago, 이런 ago 이런 표현들과 같이 쓰인대. 자, 그쵸? 자, 제이크는 샀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어제. 그치? 자,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는, 자, 이렇게 동사 뒤에다가 ed를 쓰는데 요렇게 by boat처럼 불규칙으로 변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외워주고 왔었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will 동사 원형을 쓰는 것과 그 다음에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쓰는 거를 이제 같다 라고 많이 외워왔었는데 사실은 이게 완벽히 같지는 않아요. 이제 쓰임이 좀 약간 다르거든. 왜냐면 will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주어의 의지가, 의지라는 단어 동그라미 의지가 담겨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즉석에서 결심한 거야. 자, 이 문제 누가 풀어볼래? 저요! 즉석에서 결심할 때는 I will! 그치? 그런데 be going to란 얘기는 좀 먼저 좀 계획을 좀 하고 있어. 좀 미래에 대한 예측일 수도 있고요. 혹은 좀 미리 정해져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decide 요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미리 좀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걸 할게요 라고 할 때는 우리가 be going to를 쓰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자, 우체부가 도착할 것이다. 여기에 언제? 대략 2시쯤에. 그쵸? 요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은 똑같죠? 미래에 대한 예측. 자,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가 뭐 하는 걸? 당신이 청소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어의 어떤 의지도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인 것 같죠? 그쵸? 자, 근데 보세요. Look at the sky. 하늘을 봐. It is going to rain soon. 자, 요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이에요. 자, be going to 나왔었는데 요거는 이제 해석하지 않는 이시죠. 비인칭 주어죠. 날씨는. 자, 곧
비가 올것 같아 라고이렇게이때는 it will rain 해도되고요자그다음에요거는요자나는참석할것이다 attend 는참석하다야어디에그미팅에회의에다음주에자요거는이제사실은굳이따지고보자면 I will 하고는좀달라내가즉석에서제가참석할게요이런게아니라좀미리부터참석하려고좀계획을세워놓고저안그래도이렇게참석할거예요좀요런느낌이거든자그래서요런두개느낌이좀다르다라는걸좀이해를해주고자그다음에우리가이제각기본시제를한다음에는각시제에이제진행형을했죠진행형은세개가있죠과거진행미래진행현재진행미래진행이렇게있죠그래서자진행형세가지여기나왔지만그래도한번써보자자예를들어서내가 am, are, is 를쓴다음에 ing 를쓰면요진행형은비동사를반드시써야돼요이거는현재진행중인일이야뭐뭐하는중이다하고있다자그런데내가비동사만과거로바꿨어 was, were 쓴다음에 ing 를쓰면은요자요거는뭐뭐하는중이었다뭐뭐하고있었다그럼미래진행은어떻게쓰면될까will 빌려와그리고 will 다음에는동사의원형써야되니까조동사니까그대로 be 있습니다자요렇게 will be ing 를쓰면은뭐뭐하는중일것이다뭐뭐하고있을것이다이렇게진행형은세가지밖에없어충분히외울수있겠죠자그러면은그녀는게임하고있는중이다온라인게임을지금하는중이다충분히되죠이건 MR is ING 니까현재진행형이네자그다음에비동사의과거형이라는게뭐야우리썼잖아 was, were 그치 was, were, ing 를쓰면은 Nick 은말하는중이었다말하고있었다뭘로전화로언제요내가글을봤을때자알겠어요자이렇게진행형과거진행현재진행미래진행일단어떤뜻인지그리고어떻게 form 형태가어떤식으로이루어져있는지요거는일단외워놔야되고자그다음에이제밑에이런동사들은요 have, see, hear, like, know, believe 이런동사들은요진행형으로쓰이지않는데자왜그러냐면자생각해보면알아어떤동작이있는그런눈으로딱감고떠올려봤을때어떤동작이있는그런동사들이아니거든자가지고있다라는건어떤동작이있는게아니죠그쵸그리고어떻게지금만가지고있을수가있어나는차한대를가지고있다하는데지금만가지고있을수는없잖아원래그냥그소유인거잖아그치믿는다는것도지금만믿고있는중이다이게말이안되죠그쵸누구를알고있는것도지금만알고있는중이다그래서요런동사들은어떤특징이있냐면딱봤을때머릿속으로뭔가동작이떠오르지않아앉는동사들그런동사들은그진행의느낌을줄수가없는거죠그래서그냥일반적으로동사의현재형으로바로쓰지진행형으로쓰지않아요그쵸요거이해했어요자그러면밑으로한번볼게요바로이제문제를한번풀어볼게자지구는자 around the sun 태양주위를돈다죠돈다늘일어나는사건그냥현재형쓰면되죠맞죠자제임스는뒤에보니까 last year 보이네그럼작년에여행을했다 traveled 쓰면되겠죠이탈리아로자몰리는여기도과거가보이네 when I called 라고이과거형을썼으니까내가불렀을때어떻게자고있었다가맞겠죠자고있었다그러면요게제일어울리겠죠 was sleeping 내가전화했을때그때자고있는중이었다자이렇게요시제정도는충분히할수있겠죠자여기에별표하나만해주세요자우리가이시제를배울때선생님이이제요렇게설명을좀하는편이거든이다시요tense 라는건이제우리가쓰는시제야뭐과거시제현재시제미래시제이런건시제라고해근데그게실제로나타내는시간이이렇게같을수도있어요타임하고텐스가예를들면현재시제가현재를나타내고미래시제가미래를나타내고이렇게같을수도있어요근데문제는뭐냐면이텐스와타임이달라지는경우가있습니다요경우들을외워줘야돼대표적인게선생님이아까현재시제설명하던거야봐봐아까선생님이현재시제를썼는데현재가현재만나타나는게아니라실제시간은늘그런걸나타냈죠이렇게타임하고실제그게가리키는시간이달라지는때들이있거든요자그런대표적인두개예요이건외워야돼자우리가
현재 시제를 쓰는데요. 그게 미래를 나타낼 때도 있대. 아니, 현재 시제를 쓰는데, 그래서 현재 시제는 여기 미래를 나타낼 때도 있대.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요 말을 기억하세요. 자, 따라해보자. 확정된 미래. 확정된 미래일 때는, 예를 들어서, 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타임테이블입니다. 확정된 미래란데 더 정확히는 요 말을 확정된 미래보다는 요 말을 기억하세요. 왜냐면 밑에 것도 약간 확정된 미래거든. 자, 이 타임테이블 어떤 뭐 기차가 뭐 가고 오고 그다음에 뭐 문이 몇 시에 열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스케줄이 정해져 있잖아.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잖아. 그런 걸쓸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더라도 이렇게 현재로 쓴대요. 예를 들어서 내일 비행기가 9시에 떠난다. 이런 거 있죠. 내일 비행기가 9시에 떠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면 The plane will leave 안 하고요. 그냥 바로 leaves 해버려요. At 9 o'clock tomorrow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회의가 시작한다. 10시에.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어. 미래에 시작할 거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will begin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그냥 begins. 타임테이블을 기억해 주세요. 타임테이블일 때는 현재로 이렇게 미래 시제를 쓸수 있다. 요 내용 이해됐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현재 진행형을 썼는데, 현재 진행형은 지금 진행 중인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것도 가까운 미래를 쓸 때, 자, 여기에다가 더한번더 확정된 미래라고 써놓으세요. 이때, 사실은 요거를 요때로 기억하는 게 좋아. 뭔가 확실히 정해진 미래일 때는 그냥 현재 진행형을 써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대. 봐봐요. 그녀는, 원래 여기만 보면 이거 무슨 뜻이야? 오고 있다잖아, 오고 있다. 근데 뒤에는 다음 주 금요일이네? 다음 주에 올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쓰고요. 대신에 요거는 확실히 온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가까운 확정된 미래.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자, 요 말은요. 사실은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원래 아무것도 뒤에 이제 미래 시제나 이런 거 없이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오면은 원래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그치? 그럼 이건 원래는 너 지금 뭐 하는 중이야?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What are you doing? 해보세요. What are you doing? 근데 여기 뒤에다가 What are you doing tomorrow? 이렇게 미래를 갖다 붙일 수 있다니까? 그럼 너 내일 뭐 해? 이런 뜻이야. 됐어요? 자,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쓰일 수 있다. 요거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기다 결론을 한번 적을게요. 자, 미래 시제를 쓸 때,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개만 알고 있었어. 그치? will 쓰는 거랑, be going to 쓰는 거두 개만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두 개가 더 있었죠. 세 번째는 그냥 현재형을 써서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 네 번째는 현재 진행형을 써서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까지. 사실 미래를 표현한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특정한 조건이 있어요. 타임테이블일 경우에만 그렇고 요거는 가까운 확정된 미래일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도 아, 요렇게도 미래를 쓸수 있구나.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시제를 배우면서 이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해 가는 거지. 자, 요 내용 이해했어요? 요걸 확실하게 이해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 내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우리 깔끔하게 또 이제 채점도 잘 하고요. 오답 정리 잘 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어 다 외우고요. 자, 수고했어요.